안녕하세요. 마스터지로입니다.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5가지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 시드업을 할 때에는 복부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 앞에 있는 복직근 중에서 중간 부분, 위, 가운데, 아래로 나눴을 때이 중간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복부와 상복부를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하복부 운동으로는 많이 알려진 운동으로 리버스 크런치가 있죠. 리버스 크런치는 이렇게 누워서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면 물론 하복부 단련에 좋지만 코어가 단련되어 있지 않은 초보자분들이 잘못하시면은 좀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트 필라테스에서 하는 토탭스라는 운동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이 운동은 리버스 크런치를 아주 천천히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양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서 다리를 90도 정도 구부려서 무릎을 세워주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등과 허리를 바닥에 딱 붙이고 눕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의 척추가 옆에서 봤을 때좀 이렇게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우면 허리가 약간 뜨게 됩니다. 허리가 뜬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약간 앞으로 말아주듯이 골반을 후방경사시켜줘서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토탭스 동작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가 수직이 될 때까지 들어 올렸다가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허리가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뜨려고 할 텐데요. 그걸 배를 집어넣듯이 해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발끝이 살짝 매트에 닿을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 버티지 못하고 좀 허리가 뜰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허리가 뜨기 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호흡 내쉬면서 다시 올리고, 마시면서 내리고, 내쉬면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 운동은 다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계속 배를 집어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복부 운동으로 니업 크런치를 해보겠습니다. 양발을 골반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서 허벅지가 수직이 되게 들어주고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받쳐줍니다. 호흡 내쉬면서 다리는 그대로 있고 상체를 말아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을 할때 신체 구조에 따라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시면 되고요. 너무 손으로 머리를 세게 잡아서 당기는 식으로 하면은 목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면서 상복부를 최대한 수축시켜서 팔꿈치를 무릎 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의 복근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도 달려있지만 옆으로도 달려있고 또 이쪽 옆구리에서 반대쪽 골반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도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달려있는 복근을 단련하려면 옆으로 몸을 틀어서 하는 복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크런치를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크런치 동작은 양발을 이렇게 골반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세우고 누워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고 이쪽 팔꿈치가 이쪽 무릎에 닿게 상체를 틀어서 일으키는 운동을 크로스 크런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쪽 팔은 옆으로 45도로 들어서 저쪽 천장 쪽을 손끝으로 가리켜주고 이쪽 무릎과 이쪽 팔은 움직이지 말고 상체만 옆으로 틀면서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무릎에 갖다 대주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발바닥을 이쪽 무릎에 올려놓으면 이쪽 무릎이 좀 가깝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발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시면 되고요. 좀 더 동작을 크게 하고 싶을 때는 발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발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면 무릎이 좀 더 멀어져서 좀 더 동작을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발을 바꿔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반대쪽 팔로 머리 받쳐주고 한쪽 손은 45도 천장 쪽으로 호흡 내쉬면서 몸을 틀어서 팔꿈치를 무릎에 갖다 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크로스 크런치를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쉬지 않고 하는 크리스 크로스 크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머리하고 다리를 든 상태로 내려놓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고강도 복근 운동입니다. 크리스 크로스 크런치 자세는 양쪽 무릎을 들어서 허벅지를 수직으로 세워주고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를 받쳐서 머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머리하고 같이 견갑골도 바닥에서 떨어질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쪽 팔꿈치가 이쪽 무릎에 닿게 몸을 틀어서 상체를 일으켜주면서 이쪽 무릎은 살짝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반대쪽 다리는 발끝으로 앞으로 찌르듯이 뻗어주는데요. 발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찔러줍니다. 약간 비스듬히 저쪽 위쪽 방향이죠. 이쪽 무릎에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반대쪽 발을 앞으로 찔러주면서 몸을 반대쪽으로 틀어서 이때 주의사항은 머리를 앞으로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쇄골과 턱 사이에 계란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몸을 틀 때 반대쪽 팔을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지 않게 몸을 틀 때 골반이 이렇게 한쪽이 뜨지 않게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계속 눌러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양쪽으로 몸을 틀어주는 걸 하나로 해서 머리와 발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연속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스크로스는 고강도 복근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복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엎드려서 양손을 가슴 옆에서 밀어내면서 호흡 내쉬면서 천장 바라봐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 동작 다음에는 허리를 뒤로 좀 많이 젖혔기 때문에 무릎을 앞으로 보내서 무릎을 좀 넓게 벌려주고 엄지발가락은 서로 마주잡기 해서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말아주면서 양 무릎 사이에 몸을 집어넣듯이 몸을 납작하게 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복부와 허리까지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터플라이 크런치를 해볼 건데요. 버터플라이 크런치는 이렇게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옆으로 넓게 벌려서 다리를 이렇게 나비, 날개 모양으로 넓게 벌린 상태에서 하는 크런치가 버터플라이 크런치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크런치나 시트업을 하면 다리 힘도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벌리고 윗몸에 이렇게 기라면 다리 힘은 사용할 수 없고 상체 힘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복부부터 상복부까지 복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크런치는 스쿼트로 치면 풀스쿼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버터플라이 크런치 할 때 주의사항은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누웠다가 상체 힘만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바닥에서 뜨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울 때 항상 복부를 바닥으로 눌러주듯이 해서 최대한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코어가 약해서 허리가 바닥에서 자꾸 뜨는 분들은 허리 밑에다가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거나 아니면 허리에만 받칠 수 있는 매트가 있는데요. 그런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버터플라이 크런치 동작은 이렇게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무릎을 옆으로 넓게 벌리고 누울 때에는 그냥 철퍼덕 눕는 게 아니라 등을 말아주면서 척추를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내려놔서 눕고 팔을 쭉 펴서 이렇게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팔을 머리 위로 쭉 폈다가 팔로 약간 반동을 주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운동 가동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손으로 발을 터치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등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일어날 때 손을 앞으로 찌르듯이 하면서 팔을 앞으로 수평으로 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호흡 내쉬면서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푸시업,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까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응용해서 좀 더 강도를 높이거나 좀 더 여러 부위를 골고루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